장의모입니다. 브로콜리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브로콜리가 이렇게 냉장고 안에서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그냥 볶아서 먹어야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브로콜리가 이 기둥도 부드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질길 때도 있거든요. 그리고 부드러울 때는 이 기둥도 다 드시면 됩니다. 계절마다 조금 틀려요. 여름에는 조금 구멍도 생기고 좀 질길 수도 있습니다. 데쳐서 쓸 거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다듬어서 바로 데치겠습니다. 저는 요거를 좀 가늘게 찢어 볶는 거는 너무 굵은 것보다는 좀 가는 게 먹기가 좋더라고요. 좀 작게 잘라 놓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은 우리 왜 꼬야 잠깐만 기다려. 우리가 보통은 이 정도 굵게 하잖아요. 근데 오늘 저는 조금 요렇게 가늘게 찢어 놓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좀 잘게 했습니다. 이걸 한번 데쳐서 끓는 물에 넣었다가요 건져내겠습니다. 이렇게 저는 살짝만 데치겠습니다. 건져서 불 끄고요. 이렇게 해서 찬물에 좀 담가 놨다가 씻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몇 번만 헹궈서요 깨끗하게 해서 갖고 오겠습니다. 브로콜리는 이렇게 헹궈서 물에 좀 담가 놨고요. 요거는 나중에 꼭 짜서 볶으면 됩니다. 양파 중간 거 하나, 요거 한 150g 정도 되는 겁니다.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. 당근도 약간만 좀 쓰겠습니다. 이렇게 마늘 몇 쪽만 넣겠습니다. 슬라이스 해놓겠습니다. 프라이팬에 불을 좀 강불 하겠습니다. 식용유 한 2스푼 정도 넣습니다. 양파하고요. 마늘. 좀 강불로 바삭 볶아주겠습니다. 이게 마늘과 양파가 볶는 냄새가요 되게 좋거든요. 센 불로 볶아주겠습니다. 지금 센 불로 볶아주고 있습니다. 한쪽이 좀 익도록 좀 기다렸다가 또 뒤집어주고요. 조금 익도록 기다렸다가 좀 뒤집어주겠습니다. 지금 양파와 마늘이 약간 갈색이 되고요.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. 여기다가 소고기 한점 넣어서 구워 먹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. 이제 오늘 저는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할 거거든요. 소금 약간만 넣고요. 후추를 좀 넣겠습니다. 취향껏 넣으면 됩니다. 참치에 소금은 굴소스 이런 거좀 넣어주면 더 맛있거든요. 그냥 굴을 조금 낮추겠습니다. 참치에도 좀 넣어주고요. 이렇게 물기를 꼭짠 브로콜리입니다.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고 간을 맞추셔야 돼요. 브로콜리 간을 보면 됩니다. 양파나 당근 간 보지 말고요. 브로콜리 간을 보시면 돼요. 소금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. 또 센 불로 이렇게 바싹 볶아놔도요. 짜지 않습니다. 그냥 슴슴한 맛이에요. 다 됐습니다.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 잘 드실 것 같아요. 통깨를 조금 뿌려주면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